반갑습니다. 똥86 백과사전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캡틴 인사올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먼저 소개합니다. 슈킹궁, 횡령궁, 깔깔궁, 우리의 영원한 작은 엄마, 욕황상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신 김혜경 씨입니다. 김혜경 씨 갑질 논란이 연일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의 사적인 용무들을 공무원이 개인 비서처럼 맡아온 것이 밝혀져서 화제가 되고 있죠. 법적으로도 광역단체장의 부인이 함부로 개인 용무를 공무원에게 지시해선 절대 안 되는 거거든. 실제 제 주위 지인들 가운데서 비서관이나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선후배들이 많아서 이 일이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 내 경험이나 주위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꼰대 같고 승질 개차반 같은 양반들도 막상 자기 와이프의 심부름을 시키거나 저런 갑질은 안 하거든요. 대부분의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은 요즘 세상에 그랬다간 큰일 난다는 것을 다들 인지를 해요. 기본적으로 요즘엔 갑질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들을 여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강큰 사람들인 거지. 물론 내 개인적인 경험들이다 보니 이걸 객관적인 지표라고 말할 순 없겠죠. 하지만 이 상식 이하의 그들의 태도에 대해선 한마디 시원하게 정리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측은 이 사건을 단순히 배모 씨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며 김혜경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사건의 정황들을 이야기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말이죠. 과거 이재명은 변호사 시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배모 씨를 직원으로 고용했죠.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7급 공무원으로 데리고 가죠. 보통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경우엔 자기가 데리고 갈 수 있는 비서직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배모 씨는 이재명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동안 제법 일을 잘한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이번엔 5급 사무관 공무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배모 씨는 자기 밑에 7급 공무원 A 씨에게 엄청난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김혜경의 온갖 사적인 심부름들을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시켜요. 김혜경이 먹을 약을 타오라는 둥, 초밥이고 소고기고 음식을 배달하라는 둥, 집에서 냉장고나 속옷 정리를 시키는 둥, 이재명 아들이 병원 가는데 뒤치다꺼리까지 시켰죠.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배모 씨는 A 씨에게 온갖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A 씨가 김혜경이 탄 차 앞으로 갔다는 이유로 건방지다고 욕을 하고, 비가 오는 날 차를 바짝 붙여서 김혜경이 비를 맞지 않게 해야 하는데 차를 바싹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을 퍼부었다고 하죠. 음식 배달 심부름 시키면서 배 씨는 A 씨에게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A 씨의 심정이 사뭇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이 무슨 조선시대 관노도 아니고 이런 갑질이 2022년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A 씨는 김혜경의 창거리나 식사를 경기도 공금으로 사면서 집까지 배달을 했다고 해요. 먼저 개인 카드로 결제를 시킨 다음 취소 후 법인 카드로 재결제했다고 하죠. 흔히 말하는 카드깡이죠. 실제로 내역이 밝혀졌어요. A씨가 11만 8천원어치 한우를 본인의 카드로 결제 후 다음날 고깃집에 찾아가 결제를 취소하고 비서실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를 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9개월간 결제한 횟수가 확인된 것만 1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본인들의 먹거리에 쓴 겁니다. 스웨덴의 모 정치인은 법인카드로 500원짜리 초콜릿 하나 사 먹었다가 정치계에서 완전 매장되고 퇴출됐는데 우리의 대통령 후보자님은 떳떳하게 선거운동 잘하고 있죠. 처음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던 당시 이재명 측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 내용이 1월 28일 방송으로 공개가 됩니다. 증거 자료들이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민주당 측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제는 이 사건을 배모 씨에게만 뒤집어 씌우죠. 문자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배모 씨의 갑질이라고 주장을 해요. 배모 씨도 30일 날 입장을 공개를 합니다. 사과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김혜경의 실드문이죠. 모든 것은 자기가 이재명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김혜경의 약심부름도 김혜경이 아니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호르몬제를 자기가 복용하려고 시킨 것이다. 음식 배달도 자기가 시킨 것이고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 모든 책임도 다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충신 났어요. 근데 재밌는 점이 있죠. 앞으로 모든 일들이 벌어져도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는데, 아니 사과문이면 자신의 잘못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책임은 다 자기에게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배 씨는 이렇게 김혜경이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다 한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렇게 배 씨의 사과문, 아니 쉴드문을 인용하며 지금 민주당 측과 좌파 언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죠. 단순히 배 씨가 A 씨에게 한 직원 간의 갑질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재명도 김혜경의 잘못이 아니라 이건 순전히 배 씨가 혼자서 사고를 친 것이고 자신 직원들끼리의 갑질이었고 자신은 도의적인 선에서 사과하는 정도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 냉장고며 내 속옷이고 내 비서가 정리를 한다면 나 그거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 집에 내 속옷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리하면 난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배 씨가 아무리 충성심이 과다해서 혼자 벌인 일이라고 칩시다.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 냉장고며 속옷이 정리가 되어 있어. 우리 집을 뒤졌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까? 나라면 그런 짓 왜 하냐고 이런 말부터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내 속옷을 남이 만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냐고. 근데 속옷이고 냉장고고 매번 정리가 되어 있으면 한 번쯤은 이거 누가 한 거냐고 물어보기라도 할 것 같은데? 이걸 김혜경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또 김혜경이 초밥을 먹고 싶다고 생각만 했더니 갑자기 초밥이 집 앞에 생기고 쇠고기를 먹고 싶다고 생각만 했는데 한우가 갑자기 집에 도착해 있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병원 가는 걸 어찌 알고 그 뒤치다거리까지 어떻게 했냐고. 비서관이 무슨 궁예야? 키다리 아저씨야? 김혜경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비서관들이 그걸 다 하냐고. 그래 김혜경이 만에 하나 정말 몰랐다면 초밥이 도착해 있으면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김혜경은 의문이 가지 않았을까? 이거 누가 사온 거야? A 비서관이? 왜? 무슨 돈으로? 그런 거 하면 안 돼. 앞으로는 하지 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의문이라도 들었을 거고 하지 말라고 시켰을 건데 배 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김혜경은 좋다고 먹기만 한 상식 없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을 타온 것도 말이 안 되죠. 김혜경의 호르몬제도 자신이 복용하기 위해 A씨를 시켰다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 약을 타올 때 배 씨는 A씨를 시켜서 이재명 집 문고리에 걸어놨죠. 그리고 인증샷도 찍게 하죠. 이걸 사실이라고 가정해보면 배 씨는 엄청 개념없고 간이 엄청 큰 사람이야. 자기가 먹을 약을 사모이신 김혜경의 집 앞 문고리에 걸게 하고 그걸 다시 김혜경 집 앞에 본인이 가져가서 먹었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김혜경이라면 엄청 화냈을 것 같은데? 왜 네가 먹을 약을 내 이름 팔아서 A씨에게 시키냐고 격노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다른 친구 이름도 아니고 도지사 사모님 이름을 팔아서 이걸 김혜경이 몰랐다고? 더 재밌는 거 말해줄까요? 당시 처방받은 약은 리비알이라고 하죠. 배 씨는 자신은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그 약을 처방받았다고 하는데 그 리비알이란 약은 폐경기 여성에게만 처방하는 약입니다. 폐경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질환들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 약은 절대로 가임기 여성에게 쓰는 약이 아니라고 하죠. 그걸 임신에 의한 스트레스로 먹었다고? 성립이 안 돼. 이래도 김혜경이 전혀 몰랐다고? 애초 몰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민주당 선대위와 이재명 측 그리고 김혜경의 꼬리 자르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뻔한 거짓말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속이고 있는 거죠. 일전 대장동 사건과 관련 있는 지금은 고인이 된 유한기와 김문기가 자살했을 때 이재명은 가장 먼저 꼬리를 잘랐죠. 본인은 저 사람들과는 전혀 모른다고 말이죠. 근데 진실은 어땠습니까? 호주에서 9박 11일 동안 함께 출장을 간 사진이 발견이 됐죠. 11일이면 서른 새끼를 같이 얼굴 보고 밥을 먹었다는 소린데 몰랐다는 거 너무 뻔한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들 일본의 사무라이 아시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주군을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라이의 이야기들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고 하나의 문화 컨텐츠가 되어 게임이나 영화의 소재로서도 자주 등장을 하죠. 사무라이 그 자체만을 놓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낭만적인 이야기거든. 그럼 왜 사무라이들은 자신의 주군을 위해 그렇게 목숨을 바쳤을까? 일본은 과거 신분제가 엄격한 사회였죠. 평민은 이름도 못 가지고 재산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무라이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먼저 사무라이가 되면 이름을 가질 수 있었고 가문을 꾸릴 수 있었어요. 영지를 보장받고 영지 내의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었죠. 심지어 평민들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라이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었을까? 다이묘, 즉 영주가 너 오늘부터 사무라이 해! 이 한마디면 사무라이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너 오늘부터 사무라이 아니야! 그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박탈되고 평민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었죠. 사무라이들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자 영주에게 잘 보이려고 싸움터에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 체제가 과거 정근 대 일본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를 만들었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 사무라이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 배씨나 A씨나 할 것 없이 이재명이 너 오늘부터 비서실 공무원이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임명직 공무원들입니다. 이재명이나 김혜경의 지시나 압박이 없었는데 스스로 음식을 사오고 냉장고며 속옷을 정리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 지시들을 따르지 않으면 내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왔기 때문이겠죠. 배씨는 A씨에게 말하길 전임자는 잘만 하던데 너는 왜 못하냐고 윽박질렀던 사실이 있죠. 그 전임자도 얼마나 괴롭혔을지 안 봐도 비디오네요. 이마수도 이렇게는 안 했어. 누구보다 거대 권력 기득권 만들어놓고 갑질이 어쩌고저쩌고 하던 양반들이 실제로는 영화에 나오는 갑질보다 본인들이 더 그러고 있어. 그걸 감추려는 민주당 선대위 측도 재밌고 요즘에 세상 참 재밌게 흘러갑니다. 일본만 나왔다 하면 반일 친일 청산 어쩌고저쩌고 하는 양반들이 일본 정근대 사회에서나 있었던 사무라이 놀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도 한숨만 나옵니다. TV조선 아고라 똥86 백과사전 오늘은 욕황상제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점점 더 점입가경을 보일 대선에서 김혜경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함께 주목해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캡틴이었습니다. TV조선 아고라 똥86 백과사전은 김혜경처럼 갑질을 하질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갑이 되고자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더 쉽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갑으로 모시겠습니다. 끝.